오늘도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갈비집을 가면은 아버지가 잘 안 드셔. 아빠는 갈비를, 돼지갈비 싫어하나? 되게 맛있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갈비를 싫어하시네요. 아빠가 게으르려네요. 딸이 자고 있잖아요. 딸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누가 아빠가 가요. 누나 나 우리 오빠 같이 밥 먹어줘. 그러면은 알았어 이름 알고서 자고 있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취미를 늦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분리수거하면 네. 거기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네. 고칠 수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떡국이 시계만 동을 돌면서 12시 어떻게 12시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수다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네, 유혁재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항상 준비하죠?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서러울 때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애들이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데 아빠 좋아하는 건 안 사고 엄마 좋아하는 거 사. 아주 소소한 거죠.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보고 싶은데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죠. 들어왔을 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든지 식사하셨나는 등의 어떤 간단한 인사 그런 걸 갖다가 생략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는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저게요, 저는 벨 문화가 없어지면서 저게 마중 나가는 띡띡이 문화 때문에. 예. 띡띡띡 그냥 드륵 열리니까. 네. 저는 저희 남편 들어올 적에 당신 벨 누르고 들어와 그래요. 왜요? 왜냐면 나가서 누군가 마중을 맞이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맞아.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럴 땐 아빠 문 열어주게끔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요, 강아지하고 희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희서는 자요. 네. 근데 강아지는 벌써 알고 막 짖고 그렇죠, 난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다음 날이요 고기 구워갖고 개만 줬어요. 걔는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엄마 딸은 안 주고 왜 레미만 줘요? 야 얘는 어제나 늦게 들어올 때도 미친 듯이 좋아해줘. 갖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얘 위해서 구운 거야. 널 위해서 구운 거 아니야. 그때 걔가요. 그때부터는 걔하고 똑같이 고기 먹으려고 재밌게 사신다. 그냥 네 거 아니야? 재밌게 사죠. 이제 차를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야.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다툼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치. 딸은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 그리고 이제 아내는 뭐냐면 뭐 삼계탕이나 뭐 한식을 이거 먹자. 국물 있는 거 먹자. 그러면 이제 아빠는 뭐냐면 의견을 안 내요. 두 사람이 정하면 나 그냥 딸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이제 뭐 그건 싫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싫어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넘겨요. 그냥 아빠가 정하는 거 하자. 그 저한테 딱 와요. 그럼 제가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쭈꾸미 산채 비빔밥 어때? 그러면 둘이 동시에 그것만 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살아? 기분이 왜 나빠지는 게 아이스크림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의견을 존중해줘도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아빠가 확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맞아.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간다고 해요. 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하시는 분이니까 네. 요리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겠네. 본인이 주도권이 있죠.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이런 고민을 왜 지금 같은 남자인데도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빠랑 오랜만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내고 뭐 먹으러 갈 건데 너 아빠 뭐 먹었으면 좋겠어. 이걸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 엄마 나는 아빠가 오늘 우리랑 같이 이거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저한테 맞춰지고. 다르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 좋게 봤는데 오늘은 공공의적으로. 저는 알게 재밌는 친구인데. 얘기해.
저는 사랑 지르려고 네. 나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난주 네. 시원 씨 이렇게 방송 함께 하면서 굉장히 네. 재능 있는 셰프 방송인이구나 했는데 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저희 꽃다방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꽃다방에 기도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이분 때문에. 아버지들이 바람 났다고 하는데 무슨 바람인지 아, 이혁재 씨의 기도 제목을 박수로 청해주세요. 아, 네. 제가 요즘 진짜 야 이거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뭔데요? 아내가 탈모가 생긴 거예요. 원형 탈모? 원형 탈모죠. 아니, 당신 요즘 뭐 신경 쓰는 일 있어? 그랬더니 올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됐는데 예, 6학년 담임이 됐는데 아, 힘들겠다. 그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군사부 일체라 해서 선생님을 진짜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이러면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뭔가 죄인처럼 들어오시면서 감정선이 서로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되죠. 죄송합니다 이러고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확 그런 그 화해가 되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다른 학년 친구들끼리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한 애가 치아에 뭐 금이 간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게 누구 문제냐? 그래서 아이고 걱정되니까 사건을 잘 상황을 잘 기록한 다음에 부모님들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담임한테 얘기하니까 담임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교장실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우리의 치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이게 크게 확대되기가 뭐하니까 문제가 되면 뭐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치아를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 이게 아버지들이 너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부모가 높아지면서 교육계 전반의 교권이 흐트러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이 아버지들이 이 점점 금수저로 이렇게 우리 세대가 거둔다는 게 과연 또 이렇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아내가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서 친구하고 좀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바짓바람. 바지네요. 바짓바람. 예. 이 대표님 쪽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실제로 이렇게 바람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요즘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들이 정말 부탁을 해요. 제발 고소고발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래 A 아빠가 변호사예요. B 아빠가 기자예요. 네. 아이들끼리 났네.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완전히 빵빵 터뜨려서 폭로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 건드렸대요. 오죽하면 알림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성 간에도 신체적 접촉은 금합니다. 애들 똥침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폭력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가 아. 만들어져. 애들끼리 학교에서 똥침 못 하는 네. 우리 아들은 아빠한테 네. 똥침. 근데 그게 감정으로 가서 막 서로 뭐 성추행, 아. 뭐 성폭력 약간 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빠들이 이제 에듀파파라 그래서 에듀파파. 네. 예전에는 아빠의 무관심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에듀파파라 그래서 설명에 그렇게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 케이스는요. 수술복 입고 오신 분도 있었어. 의사 아빠가 수술하다 오신 거예요. 끝내고 막 아니,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병원 좀 가깝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네. 초록색 옷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바바리를 입고 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으세요.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과 좀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못 살던 나라에서 짧은 기간 안에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들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엄마가 많이 하셨고 그렇죠, 엄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빠가 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지금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했구나 이렇게 느끼지 실제로 제가 모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네. 집에 엄마 아빠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이런 거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가끔 무슨 날 아빠 갈비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갈비 먹으러 갈까? 이러서는 갈비집을 가면은 아버지가 잘 안 드셔. 그 엄마는 계속 굽고 그 아버지 냉면을 드시는 거야. 그럼 아빠 1인분만 더 시키면 안 돼? 1인분 더 시키라고. 1인분 얼마 1인분 더 주세요. 그러고서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아빠 갈비를 되게 갈비 싫어하나? 되게 맛있는데. 그랬는데 그걸 제가 느끼는 게 요즘 이게
자금난이 있으니까 자금이 싹 없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없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슬픈 얘기, 우픈 얘기다. 다 나가고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순간 딱 없을 때가 있어. 그거는 나랑 아내만 알아. 자식이 몰라.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빠 갈비 먹고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집에서 밥 먹고 얘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얘기 안 나와. 그럼 그래? 갈비 먹으러 하자. 그러고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죠. 그럼 아내가 야 그럼 집에 가서 먹자. 엄마 맛있게 해줄게. 그러면 싫어요. 갈비 먹어요. 이러면 돌릴 수가 없잖아. 그 갈비를 가는 거야. 야 처음부터 많이 시켜야 돼. 야 많이 먹어. 여기요. 7인분 갖다 주세요. 그 애들이 우와 이러고 신나게 먹으면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막 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전혀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내가 없는데 그런 걸 애들한테 티를 안 내고 먹게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는 진짜 안 먹어도 몰라요. 야, 희한하네 이게. 진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갈비를 싫어하시네. 저런 모습이랑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잔상이 있냐면 어릴 때 이제 세탁기도 아니고요. 탈수만 되는 짤순이. 게 있잖아요. 짤순인가 이게. 짤순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윙 잘 돌아가는데요. 이제 힘차게 잘 돌아가는데 한참 쓰면 몇 년을 쓰면 때려줘야 돼. 이 옆에 있는 쏠리지, 그거를 탕탕탕 때려요. 진짜. 그러면 이제 뭐 소리가 들려요. 빨래를 한쪽에 몰아놓으니까 소리가 나지 그래갖고 하는데 잘 이렇게 압착해도 이게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축이 휜 거겠죠. 그럼 이제 엄마가 막 얘기를 해. 이걸 바꿔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바꿔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상태로 또 몇 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하면서 야 우리 집은 이거 하나 딱딱딱딱딱 이거 하나 안 바꾸나 그러면서 그 생각을 막 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바 엄마랑 자동차를 바꾸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 그 다니는 차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97년형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97년이면 20년 된 거죠. 그렇죠.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꾸려고 갔다가 이제 가격들을 쭉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뭐 엄청 좋은데 또 좋은 차를 타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하니까 뭐 이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이랑은.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1년만 더 탈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바 엄마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옛날에 그 짤순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빠가 딱딱딱딱 하면서도 야 그걸 그 해 못 바꾸고 한 더 썼구나가 지금 내 심정이랑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기계긴 하지만 이게 그냥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돈을 쓰면 다음 달이나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아까 그 에듀파파 그것도 아빠들이 막 쫓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고용이 불안하고 막 자기들 인생이 거기 막 섞여 있으니까 내 아들을 좀 내 딸을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면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맞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기 짤순이죠. 예. 우리 그것도 아니고 딸이 셋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월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사 다닐 때도 자식 다섯 명 키우면서 애들 놀이 훌라후프 요 하나로 된 걸 셋을 다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갖고 아빠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 사주고 아빠가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또 해갖고 셋째. 그러니까 그 놀이 하나조차도 텀을 두고 사주시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니까 누구 거라고 하고 셋이 놀으라고 놀아줬어야 했는데 우리 셋이 막 갖고 노는데 우리 언니가 제일 크니까 우리 언니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안 하고 언니만 하냐고 내 동생이랑 막 그러고 싸웠어. 그래서 엄마가 아주 지긋지긋하다면서 일로 갖고 와. 내가 아주 공평하게 나눠줄게. 잘랐어. 그런데 그걸 여섯 토막을 내더니 두 토막씩 나눠주는 거야. 공평하게 놀으라고. 그걸 자꾸 아염 없이 두 토막씩 붙잡고. 그때 우리 아빠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거 그냥 좀 애들 대충 해갖고 하지 그걸 그랬더니 당신이 못 봐서 그렇다. 근데 그때 그치. 그 아버지 마음이 그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하나 세 개 못 사줘갖고 그 싸우면서 솔로몬이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이 좀 많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돈은 좀 없지만, 가족 간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참 좋다라고 느끼기도 할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아니 저건 없어요. 돈이 저의 없어요. 아버지는 네. 돈이 많은 아버지였으면 좋겠고 나의 자식들한테 나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바람이긴 한데 이런 그래. 바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아. 시간도 많아. 그 진짜 이건 저 왜 비우고네? 돈 많은데 시간 많으면 그 아버지 얼마나 완전 진상이야. 아니 그럴까요? 아니요 변호사. 아 그럴까? 네. 아, 현실적으로는 그냥 돈 많은 아버지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야. 뭐 아버지가 돈은 없어도 놀아주는 게 좋아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맞아요. 정말 돈 없이 매일 놀아만 주는 그것도 매일매일 놀면 아들 되지 않을까? 야 놀자. 오늘도 놀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빠 어디 안 나가세요? 저는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보는 게 애들한테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꼭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돼서 어떤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은 1위가 항상 나오는 게 나랑 놀아주는 아빠예요. 그게 국민학생이잖아. 이게 초등학생이고. 그럼 초등학생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중학교 대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잠깐만. 중학교에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라.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 설문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달라. 대학생 다르죠. 이제 사회 진출해야 되는 다 물어보면 네. 다 답이 달라요. 틀려. 초등학교는 물론 아버지가 놀아줘야 되겠지만 정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사람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나 좀 끌어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별로 설문조사는 세대별로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네. 놀아주는 아버지로 결정이 났고요. 그 아버지가 예. 놀면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엄마가 말자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돈이 그냥 나오는 건지 엄마 보고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일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놀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네가 저번에 갖고 싶다는 그 장난감 비싼 거 십몇만 원짜리 그거를 벌려면 엄마가 지금 나가야 된다 했더니 나가래. 나가래. 그럼 갔다 와요. 이게 애야.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가 놀아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꼭 있어야 될 때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나 또 나이든 그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서른 살 뭐 결혼하고 막 넘어가니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개념, 그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게 더 돈이 많은 아버지보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훨씬 더 교육적이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오래 있는 것보다는요. 길게 있는데 아버지 진짜 짜증나게 하는 아버지 있거든요. 애 계속 울리고 애 제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애는 뭐 먹고 싶다는데 아버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이런 거 같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참 우리 남편이 그런 건 잘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진짜 부자 남편보다는 저는 저희 남편은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 저는 아침에 저희 딸 하나를 학교 보내는 게 아들 셋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일단은 안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 그래. 딸들 안 일어나. 그러면은 내가 안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이제 깨워서 앉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마 오늘 일 가? 그럼 엄마 일 가. 나 가면 안 돼?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뭐 이러면서 눈물 받아도 아침에 아침부터 드라마 찍어. 그러면 내가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차라리 아, 얘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차라리 일을 일찍 오는 날은 내가 편한 거야. 그러면 애가 엄마 찾지도 않고 너무 잘한대요. 나만 있으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요걸 잘 다뤄요. 개로 변해요. 우리 딸이 아빠가 변하는 그 개 이름을 지어줬어요. 투투라고. 그래서 딸이 자고 있잖아요. 딸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누가 아빠가 가요. 그러면 아빠가? 투투야 이리 와. 그러면 나 누나 찌찌죠. 그러면은 이리 와 이리 와 이러지 않아줘. 185가 그리고 누나 나 배고파 같이 밥 먹어줘. 그러면은 알았어 이리 와 이러고서 애 아빠 목을 이렇게 진짜 잡고 그러면 애 아빠가 이러면서 이러고
식탁에 앉아요. 여기까지 살아야 돼.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누나 나는 멸치가 싫어. 멸치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나 먹어요. 너도 야, 먹어. 진짜 정성이다. 우리 남편이 이걸 너무 잘해서 가끔가다가는 제가 이제 아침에 뭐가 컨트롤 안 되죠. 나도 오늘 들어서 해야지. 어이, 투투. 저희 투투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 아빠가 아 진짜. 그러면 맞죠 해결이 돼.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그 데이트할 때도 남편이 그런 거예요? 했었어요? 전혀 안 했죠. 딸은 나는 우리 신우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언니 우리 오빠 진짜 말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투투야. 너무 잘 너무 지금 잘하잖아요. 본인이 몰랐던 어떤 애기가 예쁘니까. 사실 저는 그 좀 반대인 게 실제적으로 아빠가 좀 그 진짜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질문이면 그냥 즉각적으로 부자. 답은 그냥 돈만 하는 거 부자다. 그러니까 살면서 뭐랄까 그 다른 애들 이제 학교 가면 뭐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젊어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맞아. 일제냐 동일제냐 샤프 뭐 이런 거 막 장난 아닐 때.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빠가 진짜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아빠가 됐냐면 봐 태어나면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따로 그랬고 하다 보니까 그럼 1년에 60만 원씩을 딸한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바하가 이제 세뱃돈이랑 생일 때 받은 돈을 거기다 넣으니까 걔 나이만큼의 네, 1년에 한 10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한테는 그 통장 보여주고 너 나중에 대학 갈 때는 이걸로 가라. 왜냐하면 아빠가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가면서 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니까. 19세부터 겪었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뭘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자였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았을 때 아빠는 그냥 돈이 많은 아빠였어요. 근데 가난해지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이 없는 데서 군밤을 사갖고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짜나고 꺼내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 넣어주셨던 기억, 그리고 뜨겁게 군고구마 사가지고 그거 식을까 봐 이렇게 갖고 오셨던 기억, 이렇게 아기자기한 추억들이 많은데 돈이 많았을 때 아빠는 그냥 덩어리째 그냥 돈으로 툭 던져주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아빠가 정말 소중한 아빠 아닌가. 그건 누나가 추억을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 아빠가 계속 돈이 많으셨으면 야, 너 군밤 좋아하냐? 저기 3만 헥타르 빌려주기로 해놨다. 그럼 뭐 3만 헥타르 낫지. 그게 아니 저는 지금 이성희 씨 말씀 저는 공감하는 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실 되게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그래도 아이들 버리지 않고 잘 먹이고 했지만 저는 불만이 뭐였냐면 저는 법관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한문을 그렇게 좋아해서 한문 공부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못 가고 접히면서 아이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했거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최소한 부모는 아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19에서 20살인데 최소한 그때 내가 내 아이가 엄마 저 그냥 엄마가 입학금만 대주시면 저는요 프랑스 가서 프랑스 요리를 한번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아이의 첫 번째 내디딜 수 있는 해줘야지. 그 등록금과 비행기 피워주는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한 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준 게 27년 부면 1억 이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도 장사라도 하나 뭐 리아카 끌고 할 수 있는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를 리아카 좋아하세요. 리아카 좋아하세요. 그것도 리아카 싫어야 되는 남편만 왜냐면요 과일 장사를 리아카부터 해야 본인이 아는 거지 가게 철수는 안 돼요. 후드트럭으로 갑시다. 후드트럭으로 이번에는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 이혁재 씨가 준비했죠? 네. 기도 제목은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네. 아주 그냥 애절합니다. 네. 은퇴한 지 6개월 된 61 된 남자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대기업 임원이 되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 남들은 허전하지 않냐?
재취업 생각이 없냐? 라고 묻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푹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저를 백수 취급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은 100세 시대니까 저에게 제2의 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꿈은 이제 노후를 편하게 즐기며 사는 것인데 아내 역시 오늘도 안 나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주변에서도 자꾸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 이제는 정말 취업을 해야 하나?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봐야 하나? 왜 나는 은퇴 후 꿈이 없는 걸까? 이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야, 이 멘트는 거의 청년이라는 멘트인데. 사실 제 나이에 일을 그만두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일을 해야만 가족들이 편한 걸까요?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이분이 딱 저한테 환갑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야, 이제 환갑에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아니, 환갑인데 은퇴는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게 보면 그 부인들이 이제 남편이 나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일단 고정 수입이 없어진다는 데 대한 불안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지면에 보면 엄마들이 남편이 은퇴하는 거를 아들이 백수로 노는 것보다 더 걱정한대잖아요. 저는 이 남편을 너무 지금 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놔줘서 내가 그동안에 못 누린 걸 좀 이렇게 뜨뜻한 물에서 왜 온탕하듯이 좀 누리면서 그동안의 세월도 정리하고 내가 어느 시간에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계산을 좀 할 수 있게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여유를 주면 남편들이 다시 그 일을 안 하는 거에 본인이 못 견뎌하지 않을까.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매일 남편이 집에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딱 이 나이잖아요. 저 남편 세대들이. 아, 그래요? 예. 한 분은 계속 밖에 나가서 산을 타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아예 방앗간에서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주식을요. 예. 예. 아니면 한 분은 계속 살림을 하시면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냉장고 청소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들들들 그러니까 들들 볶는 거예요, 부인을.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그래 우리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머리를 이해해요. 이 남자도 쉬어야 돼. 머리를 이해해. 근데 계속 자기의 생활 패턴을 건드리면 이제 폭발들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오피스텔을 얻어줘요. 아, 남편을 놀라고. 네, 그래서 남편들이요. 4명이 오피스텔을 얻는데요. 네. 4명이.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내면 되나봐요. 예, 네 명이.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출퇴근 하는 네 명이면 네 명이면 불안하다. 한 명 방 팔고 불안해. 왠지 그럴 수 있지. 왜 아버지가 딱 당하셨었잖아요. 진짜 좋네.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정년 딱 되셨을 때 이 남편의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아내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게. 엄마는 그때까지 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밖에서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너무너도 편하게 여보 저기 쌀 좀 씻어놔줘 저녁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폭발을 하신 거예요. 어디 나한테 어디 나를 백수 남편 취급을 하냐고 이제 내가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되지. 엄마가 야 아니 집에 있으면 걸레 한번 빨아주면 안 되고 좀 쌀 한번 씻어주면 안 되냐? 어? 손이 아니 다리. 내가 무슨 뭘 대단한 걸 시킨 거냐? 무슨 수라상을 차리래 뭐를 네. 아니 네 아버지가 왜 저런데 하냐? 너무 사소한 걸 시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랴부랴 아버지를 위해서 라이브 카페를 차려드렸다니까. 아 그때 그거? 그게 풍차 하얀 풍차. 예. 네. 네. 근데 엄마랑 아빠랑만 있으면 어우 떨어지니까 또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하얀 풍차 지배인이 아버지 좀 집에 가시면 안 되냐? 손님이 아 오늘 저 돈가스가 짜다 그러면 주방 들어가고 돈가스가 짜네. 저기 그러면서 뭐 어쩌 뭐 손님이 토시 하나만 얘기하면 그걸 빨리 시정해야 돼가지고 반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엄마랑 싸워 여기 나오면 지배인이랑 싸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한동안 정말 힘든 사람들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준퇴하시면 아빠한테 나가서 뭐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취미를 늦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80 정도 되셨는데 70세 정도에 이제 자꾸 밖에 나가라고 하시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인형 뽑는 거 있죠. 네, 뽑기. 인형 뽑는 거. 미쳤는데 거기 취미를 취미를 주시는데 이게 뭐야? 한 번 집에 갔더니 유리창 그 이제 아파트 유리창에 이게 빨판이 있으니까 빨판으로 막 붙였는데 한 10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되신 그렇게 잘 뽑으실 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두 번에 한 번씩은 걸려 올라오시더라고요.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 가면 지폐 넣으면 뭐 세 번 뽑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 붙이는데 자랑하신다고 딱 갔더니 그게 배 같은 데를 이렇게 누르면요 음악 소리가 나와요. 그 인형이 그 100개를 다니면서 봐봐라 봐봐라 그러면서 막 누르시는데 막 거기 나오는 게 할렘 디자이어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와 저희가 막 진짜 장난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엄마가 이제 뭐라고 막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집에 와보라고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뭘로 바뀌었어요? 갔더니 이제 수요일 날 같은 때 이제 그 분리수거하면 이제 쓰레기는 이쪽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가전제품 이런 거 이쪽 오는데 거기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뻐꾸기 시계만 동을 돌면서 한 단계 돌면서 집에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라 집에를 딱 12시 어떻게 12시 진짜 웃기다. 와 진짜 일대 장관이었어. 일대 장관이니까 강요하면 안 되겠네요. 뭘 하라고. 네. 자 그렇다면 은퇴 후에 부부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더 잘 평화롭게 사시려고 그러면 취미 생활을 따로 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따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부부가 모여서 하던 골프 모임이 있고 제가 또 제 개인적으로 친구 있고 또 제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부가 하던 데는 잘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 자리를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늘 앉고 제 남편이 앉던 자리가 있고 이제 연령적으로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남편 때문에 거기에 옆에 앉았지만 남편이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거기는 부인이 가서 앉아야 되죠. 갑자기 제가 어디를 가서 앉아야 될지 모르겠고 의자 두 개를 걸터앉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장가 못하지. 간만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 두 자리 걸터앉지 저를 대접해서 이제 원래 자리에 앉으라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져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시간이 돼서 은퇴가 돼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시면 부인의 취미생활, 남편의 취미생활 그리고 같이 하는 거가 같이 있어야지. 야, 진짜 현실적인 말씀이시다. 그 제 또래들이 이제 남편들이 많이 이제 은퇴하고 뭐 이런 이런 나이들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젊을 때 놀았는데요. 신앙을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된대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퇴라면 이 사람을 뺑뺑이를 돌릴 거래요. 그래서 예 성가대, 예 그 바깥의 외부 청소, 그리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정말 쉴 틈 없이 교회에서. 아니 이거는 돈만 안 벌지 은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맛있는 밥 한 끼는 자기가 해줄 거래요.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하면 좋겠다.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젊었을 때 속삭이고 놀았는데요. 딱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쫓아와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남편이 안내지도 돌리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은퇴를 해도 우리 남편을 섬길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저 사람이 끝나고 나면 봉사할 거, 선교할 거 자기가 찾더래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누나,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누나 연배 때나 그렇지? 우리 엄마처럼 얘 70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혁재 엄마 이러면 아이 그냥 부르지 말아 부르지 말아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시온 씨가 이렇게 딱 무릎을 쳤어요. 네. 아니 은퇴 준비하세요 벌써?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요. 60살까지 내가 너한테 허락해준 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일과 생활 패턴을 그동안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이 정년퇴임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딱 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 틀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훌륭하게 60평생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집에서 내 아빠가 아 정말 평생을 회사원으로 가장으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는 자녀가 아빠 나가서 더 일해야 돼 여보 아직까지 당신 놀기엔 젊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 뭐야? 업체. 넌 잠깐만. 얘 새롭게 하소 새롭게 하셔서 그 파견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예, 접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이미 고령화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에 굉장히 그 정열을 쏟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그 어르신들, 그 실버 세대를 위한 사역을 따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껏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교회의 또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대학교도 몇 년 후면 지금 한 60만 정도 되는데 40만으로 준대요. 그건 교회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또 따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만의 장을 또 만들어주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하는 일들이나 변화되는 교회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의 그 사역들을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계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또 한 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 어르신 목사님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나중에 늙어서 그 침대를 같이 쓰는 게 좋냐 아니면 각방을 쓰는 게 좋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방 쓰고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취향대로 하는 걸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잠자는 패턴이 너무 틀려요. 저는 불을 다 꺼야 되고 이런데 저희 장로님은 불 켜놓고 텔레비 보다가도 잠을 잘 주무셔요. 근데 그게 젊었다 그러잖아.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이제 서로 막 잠에 좀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방 가서 텔레비를 켜고 침대에서 그냥 보시다 주무시고 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방을 썼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 왜 평생을 우리가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각방을 써야 돼? 근데 각방을 쓰면 확실히 거리가 멀어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방에 가셔서 그 방에다 자기 소지품을 놓게 되고 들어오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어찌 됐든 그리고 뭐 각방을 쓰다가도 나이 들면 한 방을 써서 살다가 한 사람이 가야지 왜 평생을 살다가 각방을 쓰다가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시라고 내가 잠을 못 자도 오시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방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따로 방을 쓰시면 마음이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 생각이에요.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저도 한 방에 침대를 따로 놓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방은 이제 같이 써야 되는 게 정말 밤에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저는 밤에 자다가 진짜 한 번 벌써 그 생각을 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이랬는데 왜 여자들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아기 키우고 막 이러면은 정말 해도 여자들 벌떡 깨거든요. 감각적으로 남편의 그 숨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뭔가 선배님 중에서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성남 선배님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 저는 아내랑 감동 깊게 본 영화가 프랑스 영화인데 아모르라는 영화. 아모르. 네.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의 그 영화 스토리를 사랑 부부의 사랑 얘기라고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야? 노부부가 사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먼저 쓰러져 누우니까 할아버지가 베개로 교수가 할머니를 이렇게 하고 질식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는데 둘 다 내 아내랑 저랑 그걸 이렇게 보다가요 이러고 이렇게 보면서 어? 얘가 나를 이 남자가 나를 저렇게 했으니까 어, 이 여자가 나를 저렇게 했으니까 생각이 드니까 요즘 같이 자는데 민감해 동부랑 자는 게 아니라 민감해 저기가 적과의 동부랑 거잖아요 어 먼저 자 먼저 자 자는 거 확인하고 잔다 아 모르겠네 어, 그 사람들은 정말 각박스잖아 예. 자 여기 남자 우리 출연자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혹시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셨는지 시온 씨 어떠세요? 저는 그 두 번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큰 애가 뱃속에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선생님이 그 특수정밀 초음파라고 하죠. 딱 보더니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콩팥이 세 개가 이렇게 있대요.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둘로 갈라진 건데 이 요관이 있죠.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관이 그냥 그대로 세 개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요관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 안에 소변이 차서 괴사가 일어나면 5개월 반째 발견된 거니까 이 아이는 9개월 전에 무조건 사생됩니다. 그러면 엄마도 위험하고. 큰일 날 수가 있고 아이는 거의 뭐 거의 100%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네. 처음에는 다른 병원 가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다른 병원 옮겨 다니고 정말 내노라는 병원 세 군데를 다녔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고 근데 그 세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가 나와서 온전한 구실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화초 키우듯이라도 키우겠다 먹여서라도 이렇게 키우겠으니까 제발 살아서 나오게끔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영국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복중 태아 수술이라는 거를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딱 두 달 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진짜? 복중 태아 수술? 네. 그러니까 안 나온 상황에서 그 수술을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50일 정도 있다가 그 방광 쪽에 마치 이제 뭐 미처 손을 못 댔던 거를 2차 수술하는 수술을 딱 받고 살렸어요. 와.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5년인가 있다가 아들을 또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 아이가 숨소리가 조금 이상했대요 저희 애엄마가 그래서 태어났는데? 네 아들이 그래서 얘가 숨소리가 왜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 직감으로 그러니까 멀쩡한 애를 데리고 그냥 제 느낌인데요 그냥 호흡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냥 좀 생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아이 좀 검사를 해주세요 했더니 체크를 해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는 보통 95에서 96, 7, 8 이렇게 되는데 한 8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뇌에 문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10중 8구가. 그래 여기 기도밖에 없어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 돋도록 놀랐던 거는 그 병원에 그때 당시 그 소아흉부과 선생님께서 제주도로 출장을 가시는데 중요한 차트를 놓고 가셔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들리셨으면서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이 아이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딱 체크하니까 삼성에 있는 큰 이제 의료원에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의사가 연락을 해주면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수술을 받으려면 뭐 6개월, 1년도 기다려야 하는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90일 만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한 거죠. 하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4월 21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이제 2차 수술을 하는 날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크게 놀라고 나니까 세 번째 때는 온갖 신경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거라면은 똑같은 심정 다 느끼셨을 텐데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잘못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뿐이 할 수 없는 그런 망연자실함 속에서 이제 너무 미안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서 목사님이 저녁에 딱 오시더니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 받은 응답이 형제님하고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저도 이제 속상한 마음에 형님 형식적으로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하고 축복되고 영광된 시간이 전심을 다해서 주께 매달리는 순간이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냥 맡겨놓으시면 그건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무조건 매달리시라고 전심을 다해서 매달려 주십시오. 그게 가장 축복된 그 순간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순간이니까 이 축복된 시간을 만끽하시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나올 때까지 우리 밥 먹읍시다 해서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더니 수술이 잘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동시에 그 다 느꼈어요. 정말 미안했던 마음하고 또 이렇게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또 죄송한 거고 또 다 맡기고 나니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사함을 한날 한 동시에 거의 세 번을 다 느낀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뭐 얘기 들으면서 예, 정말 예. 다들 공감하는데 예. 딱 하나 아들인 애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공감 못하는 애가.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예, 우리가 훈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성경에는 하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걸터앉아, 걸터앉아서 들어봐. 일단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위로의 말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우리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모든 그 인물들은 좋은 아버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별로 좋은 아버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20세였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네. 자식들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다윗. 네. 예, 다윗의 아들들은 뭐 서로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오히려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아버지다. 예.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사실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 아버지들을 도와주세요. 예. 네. 자, 아버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이거 다음에 한번 더 할까요? 아버지라는 주제가 참 좋네요. 그때는 아버지 된 다음에. 아버지 된 다음에. 네. 자, 아이들 먼저 되고. 아버지 먼저 되고. 받기만 한데. 선결혼 후 자식이지? 선자식 후 결혼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네요 이게. 네. 자 오늘 저 처음 나오셨는데 시원 씨 어떠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을 후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송 한 번만이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제가 유일한 포맷이에요. 네. 그랬더니 지금 두 주씩이나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앞으로 평생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주옥 같은 멘트들 많이 날리네. 그러니까요. 오늘 제일 걱정은 박태남 목사님이에요.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평생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걸려. 앞으로 얘기했더니 코인 목사한테 걸려. 뭐 무슨 성령 얘기하는 전결한테 걸려. 시온 씨한테 걸려. 갑자기 이름이 시온이야. 지금 우리 둘은 네. 우리 둘은 양쪽 눈치 보더라고요. 개그를 치려니 그러니까요. 오늘 표목 씨는 간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예, 어쨌든 저도 아직 아버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어떤 집회에서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실제 사건인데요. 맞은편에 있던 그 아들이 이제 자막을 올리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좀 소원했던 날인데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딱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던 이 연예인 아빠가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예. 예, 김용만이군요.
그 순간에 저희 다 같이 있었는데요. 네. 진짜 다 같이 울음이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네. 오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면서 네. 정말 유익한 시간 함께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나오셨지만 검색에 오르실 수 있겠네요. 김용만.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너무 즐겁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풍성한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언니들의 골감으로 꽃다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